안녕하세요. 코보TV 개건 MC, 제스칼텍스 방맹구 MC 민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스칼텍스 미녀센터 네 분과 함께 실험카메라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. 미녀센터 네 분,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스칼텍스 센터 김은정입니다. 미녀센터 교체죠. 아, 미녀센터 김은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스칼텍스 미녀센터 문명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GS칼텍스 센터 한수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GS칼텍스 미남센터 김유리입니다. 센터 내부는 브로킹할 때 눈을 뜨라고 배웠나요? 감으라고 배웠나요? 아무도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? 아 그럼 유명한 눈을 보고 어떠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럼 실제로 브로킹할 때 눈을 잘 뜨고 계신가요? 일단 때릴 때까지 보고 있다가 감게 되지 않나? 약간? 뜰 때도 있고 감을 때도 있고. 그렇군요.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네. 뜨고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? 계속 배웠어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 실험 카메라의 주제는 미들 브로커는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깜빡이지 않을까? 이 1등 하기 싫은데 누굴 지목할 건가요? 누가 제일 만만한가요? 만만이요? 나는 현정님 언니 유리랑 해야지 여기 뭐? 실험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야 박수. 그럼 첫 번째 경기 문명아 선수와 김현정 선수가 진행하겠습니다. 안 됐는데 벌써 오라 그래. 두 번째 기회 준비됐어요? 네. 쏘세요. 이봐 이봐라 이거 봐. 나 얘랑 못 하겠어요. 성공. 성공했어. 문명아 선수 세 번 다 실패했습니다. 자 이제 김현정 선수. 영화 가까이서 복수하라. 첫 번째 기회. 안 감았어. 안 감았던 것 같아. 성공. 버텼어. 아니 저기 판에 붙어야 뭘 하지. 이거는 실패. 아 이건 실패. 너 좀 제대로 알. 나 몰랐어. 얘를 아 맹고라서 뽑았구나. 와. 못 봤어. 까봤어? 쏘세요. 둘 다 실패. 그래서 두 분이 그냥 결승. 우리 결승전이야? 안 까봤어. 까봤다. 노란 줄 보고 썼던 것 같은데? 유리가 언제 썼지 몰랐어. 그럼 약간 사시로 하면은. 약간 이렇게. 자, 이제 두 번째 기회. 까봤어? 이제 세 번째 기회. 까봤다. 네. 세 번 다 성공하셔야지 이제 그 승부차기. 네, 알겠어요. 승부차기요? 승부 쏘기. 승부 세 번 다 성공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. 자, 첫 번째 기회. 필살기 써도 돼요. 필살기 써세요. 오. 까맣어. 두 번째 기회. 아니 잘 못하겠다. 세 번째 기회. 오 까맣어. 무서워. 실패! 오늘의 우승자는 한수지 선수입니다. 와. 좋아해주세요. 와. 이상하고 줄 것 같단 말이야.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? 소감. 왜? 그냥 다른데 보고 있었더니 안 감을 수 있었습니다. 센터 꿈나무들에게도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. 키를 일단 무럭무럭 크셔야 됩니다, 여러분. 뭐 우유랑 이런 거 많이 먹고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. 자. 아니야. 눈 감아도 돼요. 키가 크면 됩니다. 상품은 치킨 삼겹살 대화 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. 뭘로 드릴까요? 인형일 것 같아. 요새 대하철 아니에요? 대하 표정 이상해. 치킨?
치킨이요. 상품 치킨. 오! 이거 엄청 얇은데. 감사합니다. 제가 쿠버TV 실험 카메라는 뭐야? 여기서부터 하셔야죠. 글을 못 읽어요. 멘트 하겠습니다. 이거부터 해줘야죠. 쿠버TV 실험 카메라는 계속됩니다. 안녕.